중세시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. 우리는 그들을 연금술사라고 부르죠. 연금술사들은 사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.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다니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가요?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.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.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지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죠. 다시 이것들은 쿼크와 렙톤 등의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요. 우리는 이제 원자를 쪼갤 수 있습니다. 1980년 글렌 시보그는 납과 비슷한 비스무트 원자에서 4개의 양성자를 떼어내 금으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. 결국 연금술사들이 옳았던 거죠. 글렌 시보그는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되었나요? 아니요. 아쉽게도 금을 만드는 비용이 금값보다 수천 배나 비쌌거든요. 손해보는 장사였죠. 우리 세상엔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부모와 상사와의 갈등, 나의 능력 같은 것만 말이죠. 우리는 높다 암벽에 부딪히고 포기하죠. 하지만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. 물질의 기본 입자인 쿼크조차 바뀔 수 있거든요. 하지만 명심하세요.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선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. 그것이 어려울수록 더 그렇죠.